이렇게 무대를 찾아준대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네. 한국 없인 못 산다는 아주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인식하겠습니다. 와주세요. 에이요 지지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춤도 춤이지만 네. 표정이 알가로 보여 할 때는 정말 상큼하게 표정을 지으시다가 다른 노래를 바뀌니까 표정이 음악에 바뀌고. 맞춰 표정 확 바뀌죠? 네, 너무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광희는 뭐 비명을 지르던데? 그 우리나라 대표 음악 방송의 이 기간의 MC로서 네.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팔등신이 춤추니까 아주 사람 미치게 하네요. 정말 아니 뭐 야, 극찬이죠 극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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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그 스타키 무대를 러블하게 만들어준 오늘의 네. 주인공 여러분들 보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리는 유네션입니다. 네. 이분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네.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얘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들이 러시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 브루크 주최 K-POP 댄스 대회 모두 그 대회를 석권을 했고요. 네. 국제 K-POP 댄스 대회 3등 온라인상에서 이미 8,000명이 넘는 팬 카페를 보유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K-POP 커버 댄스 그룹의 갑 중에 갑으로 통하는 최고의 분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러시아에 알리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기특한 소녀분들인데요. 그렇죠. 여섯 분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스타킹 무대를 이렇게 방문하시게 됐는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고 그리고 스타킹에 나와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소녀 씨는 스타킹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스타킹 프로그램 알고 있어요?